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자를 여자들 역할을 하고 네. 요새? 오케이. 이번 끝. 처음에는 이제 엘레나 씨가 여자들 역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꿔서. Sure. 노래 바꿔서. 아이, 제 정신이야? 어? 어떤 여자들이 그런데 드나드는지 몰라? 아니, 목소리 낮추세요. 옆집 사람들이 다, 다. 옆집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어? 내 귀까지 어떻게 들어왔겠어? 아니, 여보, 우린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에 당신 혼자 너무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짐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 우리 집 가장 내가 아니야? 당신이 오늘 한 짓이 완전히 나를 무시한다고 외치고 다닌 거야, 알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린 절대 그런 의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재수 씨,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보, 괜히 애 가진 사람 놀라게 하면 안 돼. 아니, 여자 둘이 3년도 동안 싸돌아다니면서 망치 주지 않아도 우리 조선인들 여기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 이러니까 일본 놈들에게 항상 무시당하는 거잖아.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저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이거? 재수 씨 오기 전에 이런 일 없었어요. 어? 이제 나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여자 둘이 빚값 파줬다고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어? 남편을 부자도 없는 새끼로 만들어? 아우 진정해요 여보. 그 회장식에는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재수 씨 어머니가? 아니 하숙집 하며 사는 가부라면서 그렇게 비싼 시계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좋아. 재수 씨 같은 여자가 그런 시계를 손에 넣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느 쪽이야? 어? 방으로 가! 빨리! 아니 됐어! 아니 됐어! 내가 나가지! 야 집안에 싸우면 내가 진동해서 숨을 못 쉬겠다 이거! 그래서 now switch? 네, 그 전에 생각이 어떠세요? Well, he's mad. It's fine. What you read is fine. I mean, you can play up or play down wherever you like. You know, like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풀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아직 그 이제 계속 대본을 보는 봐야 되니까 아직 대본을 못 됐으니까 대사를 다 못 외웠으니까 이제 보지만.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떠나서 그냥 그때 느껴지는 대로 한번. 네. 이번엔 내가 요셉 읽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제임스가 요셉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이번엔 네, 지금 네. 오케이. 그럼 경희하고 선자하고 제 정신이야? 어떤 여자들이 그런 데 드나든지 몰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okay. I think he's a bit drunk too. It says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의 요셉. 벌건 게 이제, maybe slightly, yeah, maybe he's not totally, or yeah, maybe a little bit. Maybe he already heard, right? 그 그러니까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한 잔 마시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 오기 그러니까 집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이미 술 기운에 막 하고 싶은 말. 그래도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막말을 안 하는 거죠. 교육도 받고 좋은 집에서 컸고 본인의 성격도 좋기 때문에 그렇지 교육 못 받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면 여기서 완전히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취기도 약간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오기 전에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와야 되니까 한 잔 먹고 좀. 아, 그렇죠. 아마도. 제가 어저께 그 장군의 아들 봤거든요. 김두환. 예, 거의 똑같은 시대였어요. 1930년 시대. 근데 그 김두환은 종로에 있었잖아요. 서울에. 일본 오사카가 네.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왔는데요. 많이 네.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고. 예, 네,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밤마다 술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밤마다 술 마시잖아. 그 옛날에 1920년대인가 24년쯤에 나온 아주 유명한 한국의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 김동인이라는 한국의 이제 소설가인데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여러 이제 한국 문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김김 김진아 김동인하고 현진건을 헷갈리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 society encourages you to drink. Society that encourages you to drink. 술 권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옛날부터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 술 많이 마셨고 그게 뭐 일본 문화 영향이다, 뭐군 문화, 일본 군 문화 영향이다 뭐 그러는데 뭐 영향을 떠나서 하여간 옛날에도 많이 마셨고 울분을 토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예. 술을 마셔야 술김에 못했던 얘기들, 속에 쌓인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 사람이라 일본 사람들은 억눌려 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넣어서 아 얘가 요셉이 술이 취해 있을 수도 있구나 그거를 조금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I'm 요셉 you are you're the women 오케이 제정신이야? 어떤 여자들이 그런 데 드나드는지 몰라? 옆집 사람들? 아 모를 것 같아? 내기까지 어떻게 들어왔겠어?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에 당신 혼자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도와줘 좀 해. 알아서 할 일이야. 아님, 이제 내가 가장 같지 않아? 오늘 당신 한 짓이 가장인 나를 무시한다! 하고 외치고 다닌 거야. 알아? 그런 의도로 재수 씨. 창피하지도 않아요? 괜히 애가 있는 사람 놀라게 하면 여자 둘이 쌍놈들처럼 싸돌아다니며 망신 주지 않아도 우리 조선인들 여기서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 이러니까 우리가 일본인한테 더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잘못 없어요. 저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재수 씨, 오기 전엔 이런 일 없었어요. 이제 나 어떡할까? 어? 아,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여자 둘이 빚 갚아줬다는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남편을 불알도 없는 새끼로 만들어? 진정해요, 여보. 회중시계는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재수 씨 어머니가? 하숙집 하며 사는 과부라면서 그렇게 비싼 시계가 있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좋아. 재수 씨 같은 여자가 그런 시계를 손에 넣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 어느 쪽이야? 아니야. 됐어. 내가 나가지.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해서 숨을 못 쉬겠다. 오케이. 땡큐, 디렉터 제임스. 네, 그럼 좀 풀을 수 있다는 그런 예,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예, 좀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알잖아요. Take your time. 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더뭐 나는 배우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 말 들으면서 거기서 듣고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예, 편하게 진짜 느껴가면서 만약에 상대가 안 주면 안 주는 거니까 뭐안 줘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예, 그거에 따라서 주고받고 오케이 그럼 우리 이번에는 내가 여자들 제임스가 요셉